네, 안녕하십니까. 예, 회계 변경입니다. 예, 교재는 196쪽이죠.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그죠? 회계 변경하는 거는, 예, 197쪽을 한번 볼까요? 정책의 변경과 추적의 변경. 잘 아시잖아요, 그죠? 정책의 변경하면은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선입선출법에서 이동평균법 변경,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 그죠? 그 나머지 뭐 추정의 변경이다. 그 157쪽에 포인트 2번 한번 볼까요? 회계 변경의 가장 기본 문제 이거잖아요. 취득 원가가 500만 원. 잔존 가치가 50만 원. 내용 연수가 5년이다, 그죠? 무슨 법이죠? 예. 연수학계법을 해오다가, 이것을 증액법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응? 변경하자, 이렇게. 변경했다, 그죠? 그다음에는 이때야. 얼마고 묻잖아. 응? 이건 언제죠? 2년도 1일이고. 이건 언제죠? 12월 31일이다, 그죠? 새로운 취득원가. 많이 보시죠, 그죠? 예, 그러면은, 자, 보세요. 지금 몇년 지났냐면, 2년도 1일이니까 2, 3, 4. 3년 지났는데, 3년. 그 3년간 항상 해줘야 돼. 3년치. 그럼 취득원가 500만 원. 잔존가치 50만 원. 그죠? 3년이니까, 5년 중에 3년이니까, 15잖아, 그죠? 1, 2, 3, 12. 그렇죠? 예. 얼마? 360만 원. 이래죠, 그죠? 예. 3년은 마이너스. 3년은 3년 마이너스. 알죠? 예. 자, 문장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잔존가치는 4년으로 했다 그래요. 이게 4년. 응? 연수는 4년 했습니다. 그죠? 이거 얼마? 140만 원. 이거 50만 원 그대로 있네요. 증액법입니다. 빼고 나누면 되잖아. 4년. 22만 5천 원. 그죠? 뭐 잘못했네.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이고, 4년도 1월 1일 했네. 10월 말인데. 그러면, 요게 2년이잖아, 2년. 그죠? 1월 1일을 밖에 왔으니까. 5, 4, 9만 해야 되겠네. 270만 원. 여기 270만 원. 그럼 여기 얼마? 230만 원. 그죠? 여기 4년이니까. 얼마? 45만 원이네. 그렇죠? 5번입니다. 그죠? 다음에 하나 더. 이제 회계 변경은 가장 기본 문제, 이런 문제니까. 예, 또 보세요. 풀어보세요. 그래서 취득원가 50만 원, 그죠? 잔존가치 5만 원, 내용연수 5년이죠. 이것을 무슨 법으로? 예, 이거는 증액법이네, 그죠? 증액법으로 해왔다. 해오다가 바꿨다, 그죠? 이렇게 무슨 법으로? 예, 증액법이네. 얼마고? 그죠? 1년에 강화수입이 얼마? 이게 몇년 지났습니까? 1월 1일 해서 4월이니까 이제 1, 2, 3 지났네요. 3년. 예, 그러면은 3년 해야 되니까. 얼마? 1년에 감가상각비가, 9만 원이잖아. 3년이면 27만 원. 3 빼고. 지금 남아있는 내용에서 3년 남았다, 그죠? 잔존가치가 2만 원이다. 23만 원. 빼고 나는 얼마? 7만 원. 알겠죠, 그죠? 예. 그다음 199쪽에 보면 이제 그 회계 변경에 대한 걸쭉 설명해 놨습니다. 워낙 많이 보았던 거잖아, 그죠? 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요 얘기니까 읽어보시고 포인트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정기의료 수정 손익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 그랬죠. 정기의료만 차원에 지동을 잘못 기정했다. 정기의료잖아, 그죠? 정기의 보험비용을 계산하지 않았다. 오류. 정기의 대수상가, 돈 떼인 줄 알았는데, 올해 해소했습니다. 이거는 오류가 아니잖아, 그죠? 작년에 해소불응 처리했다가 다시 해소했는 거, 이건 정상의 회계 처리죠. 정기의 수익적 지출을 잘못 지출, 이건 잘못된 거잖아. 오류. 미급적 과대 계산, 이것도 오류고. 그래서 오류에 가보니까, 오류에 대한 게 나오고, 그죠? 포인트 5번 보겠습니다. 기말제고 3천원 과대됐다. 이익이 미친 게 물었죠, 그죠? 자, 1년도, 요거, 뭐야. 자, 1년도 기말이 3천원 과대됐다. 2년도 기말은 1,000원 과소됐다. 됐잖아. 요게 이익에 미친 영향. 했잖아. 그죠? 어떻게 합니까? 이리로 오잖아. 그대로. 요게 금액하잖아. 서로. 알죠? 예. 그, 여기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죠? 그대로 내려오고, 내려오고, 요 건너온다. 그죠? 건너오는 거. 그럼, 3,000원 대와 4,000원 소가 다르잖아. 그러면 여기 하나 더. 이 기말의 변동이 기말 잉여금에 미친 영향 물어봤다. 이건 같다 그랬잖아. 같다. 같다. 3,000원 대, 1,000원 소. 이건 건너온 거 없습니다. 그죠? 답이다. 요거 묻고 있잖아, 그죠? 이익 물었으니까, 얘는 4,000원 소가 되겠네, 그죠? 4번 답. 기억나죠, 그죠? 그럼 강가상업이 어떻게? 누적 합산해 나간다. 네, 됐습니다. 예, 다음에 203쪽에 확인책 한번 볼까요?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입니다. 옳은 거, 그렇습니다. 현금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 것을 발생 기준으로 변경해서 회계 정책의 변경이다. 틀렸죠? 예, 오류 수정이죠, 그죠? 회계 추정의 변경은 소급법으로 처리하고, 아니죠.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이고,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이다, 그죠? 정책의 변경, 수요의 변경을 구분해서 어려운 경우에 이를 정책, 아니죠. 추정의 변경을 하고,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사고 등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 정책을 하는 회계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가상의 방법은 추정의 변경이다. 그죠? 다음.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 그죠? 자동 오류가 아닌 거. 1번. 알죠? 예. 알죠? 4번이죠. 그죠? 네. 4번. 기말적 오르다. 그죠? 2년도 이익이 만 원이다. 정확한 이익 얼마고 묻고 있네. 예. 자, 그러면은, 1년도에 1,000원 대, 소잖아. 뭐, 1,000원 대가 넘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1,000원 대가 넘으면 뭐 돼요? 1,000원 소가 되잖아. 3,000원 소와 1,000원 소가 만났습니다. 얼마? 4,000원 소. 4,000원 소가 만 원이니까. 정확한 얼마? 14,000원이죠. 그죠? 네. 그럼 여기에 이제,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기출 문제. 네. 한번 가볼게요. 기출 문제 365쪽. 보겠습니다. 1번. 일단 풀어보시죠, 그죠? 예.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변경입니다. 지도 원가. 잔존 가치. 내용 연수가 있죠. 예. 지도 원가는 100만 원입니다. 잔존 가치는 10만 원이고. 내용 10입니다. 그죠? 이걸 우리 회사는, 예, 뭐, 증여법, 말이 없어서 증여법이죠, 그죠? 증여법으로 해왔다.
빙이 됐다 그죠?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이거 얼마고 묻고 있죠. 변경호. 그러면은 지금 1년도 1월 1일에 취득했다가 3년도 1월 1일이니까 1년, 2년 지났네요. 2년치. 그럼 2년분 강화상 계산하면 되죠. 1년에 얼마죠? 9만 원. 2년이니까 18만 원. 그렇죠. 그럼 여기 18만 원 빼고 2년 빼고 그리고 또 보니까 30만 원의 부속 장치를 설치했다. 이로 인하여 2년이 증가됐다. 그랬습니다. 30만 원 2년이 증가됐다. 그랬네. 그죠? 그리고 잔존 가치는 얼마라 그랬습니까? 12만 원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은 얼마죠? 예, 112만 원. 이게 얼마? 10년이잖아. 응? 얼마? 10만 원. 알겠죠? 예. 미지급금을 현금 지급했다. 미지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이것을 오류 예, 누구라게 돼? 누구 빠뜨렸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 지금 뭐죠? 부채잖아, 그죠? 부채가 잡혀서 부채 감소죠. 현금이 대비해서 자산이 감소잖아. 부채를 감소했으면은, 부채는 뭐 돼 있을까요? 적어져 있으니까. 그죠? 자산이 적어져 있으니까 자산이 감소, 아니, 잘하세요. 부채가 감소됐잖아. 그죠? 부채를 뺄 걸 안 뺐다, 이 말이죠. 누구라? 그 부채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커져 있지. 뺄걸안 뺐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자산도 마찬가지. 이 자산이 감소인데 뺄걸안 뺐으니까 커져 있겠죠. 자산과 대 부채가 돼. 3번. 이거는 뭐답 바로 5번이고. 4번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답은 4번입니다. 그죠? 5번. 기말제로 3,000원 과속 예상했다. 이익이 18,000원이다. 정한 이익을. 기말이 작아지면 이익도 작아지죠. 이익이 작아져 있는 게 3,000원인데, 그때 이익이 18,000원이면 정확히 얼마? 21,000원이겠죠, 그죠? 예, 작아져 있는 게 18,000원이니까. 6번. 6번은 이래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 기초자산, 아,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렇게 T로 이해하자. 그죠? 기초자산, 기말자산. 매입, 매출, 이익이잖아. 이렇게. 그죠? 예. 기초재고자산이 어떻게 이런 변동이 생겼다. 기말재고자산이 8만원 만큼 과대됐다. 이로 인하여 이익이 23만원 만큼 커졌다. 이 변동에 의해서 요게 들어갈 건 뭐고.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은 요 변동, 8만 원이 커지면 이익도 커지겠죠? 8만 원이 커졌으니까 8만 원 커진 거 빼버리면은 요게 15만 원 커졌다, 이 말이잖아. 요게 커지면 요거는 작아져야지. 그죠? 요거는 작아진다. 알겠죠? 7번도 마찬가지. 읽어보니까 몇천 원 나왔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딱 이렇게 길이자. 몇천 원가? 그럼 여기 기초, 기말, 매입, 이게 뭐죠? 매출원가잖아. 그죠? 알겠죠? 예, 그리고 문장 읽어보세요. 기초에 52만 원이 커졌다. 그랬습니다. 또, 기말은 10만 원이 작아졌다. 그랬죠. 이 결과가 매출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요쪽 같은 변이 있잖아. 이게 저, 이건 커지겠지. 그죠? 요게, 요것도 커졌겠지. 결과는 얼마? 62만 원 커졌다. 그죠? 그러면은, 8번에 2번, 이익에 미친 영향입니다. 그죠? 천원 과소입니다. 천원 과소가 넘어가면 과대가 되잖아. 2,000원 과대와 천원 과대가 만났죠. 그럼 얼마? 3,000원 과대. 그죠?
9번. 강산이 나왔네, 그죠? 5,000원 과대, 3,000원 과대 했으면, 그거는 묶으면 되잖아. 예? 그걸 얼마? 2,000원 과대죠? 강과 상가비라는 비용이 과대되었습니다. 잉여금은 과소. 그죠? 예. 아시겠죠? 다음. 10번. 그 10번에 보면은, 상품을 현금으로 매입하고 회계처리를 누락했다. 이걸 누락했다 그래. 누락, 빠뜨렸다. 그죠? 보세요. 자산의 증가잖아. 요거는 자산의 감소죠. 자, 보세요. 자산이 커져대고 빠뜨려버렸어요. 자산이 적어졌잖아. 뺄 걸 안 뺐으면 자산이 커졌죠. 그 결과적으로 아무 변동이 없잖아. 그런데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그거 보니까 상품은 반영됐다 그랬잖아. 그럼 아 이거는 반영됐다 그죠? 이것만 그러니까 자산이 커졌네. 그럼 이익 또 커지네. 두 개 문은 과대 과대 4번 답이죠 그죠? 다음에 12번 12번도 마찬가지 회계 변경 문제입니다 그죠? 보세요. 그러면은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인수잖아. 됐는데 취득원가는 16만원이다. 잔존가치는 2만원이다. 그죠? 내용인수는 10년이죠. 무슨 법? 예, 증액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증액법이는 우리 하다가 그죠? 이게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는데, 마찬가지, 정의법이다, 그죠? 예. 새로 변경된 거. 자, 봅시다. 요게 지금, 1년에 강가상이 얼마죠? 14,000원이죠. 몇 년 지났습니까? 2001년도, 2006년 초에 그랬으니까, 1, 2, 3, 4, 5년 지났네? 5년 지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얼마? 7만원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7만원 빼고, 5년 지났습니다. 5년 빼고. 그렇죠? 그리고, 새로 추정한 결과, 총 내용에서 8년이었다. 이게 8년이다. 이게 8년. 총 내용이었습니다. 요게 8년에서 이게 3년 남았네. 그럼 이거 9만원. 그러고 나서 이때 해보니까, 강가 상가비 2만원이더라. 요거 얼마고? 살짝 병행해놔죠 그죠? 변형. 빼고 나면 이거 나오잖아. 이럴 때는 잘 모르겠으면, 이런 거 대입하세요. 16,000원 한번 내어보고, 이런 거 되죠, 그죠? 예, 답하고 3만원입니다. 다음. 12번. 기계 장치를 취득했는데, 50원 지출했다. 이게 성능 향상이다.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그 말이네. 그죠? 문제가, 문항에 묻는 게, 그죠? 그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걸 자본 지출이다. 그죠? 즉 말해서, 건물 50만원 할 것을 비용 때렸다. 이 말이죠. 수선비 50만원 처리했다. 이 말이네. 이 오류가, 미친 형량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 이거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죠? 이 강가상 뭐 해야 되죠? 강가상 해야 되잖아. 5년이죠. 조심할 거는 뭐냐 하면은 2002년도에 취득했고 아 1년도에 취득했고 2년도에 수리했잖아. 1년이 지났잖아. 그럼 여기서 4년이에요. 4년. 4일은 4, 4,28, 4,520. 그럼 감가 상각비가 10만 5천 원 돼야 되는데 이걸 1회 처리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비용이 35천만 원 커졌잖아. 이거 커다는 건 이익은 35천 원 작아지는 거잖아. 이거 뭐지? 알겠죠? 네. 맞죠, 그죠? 예, 다음, 13번.
상품을 외상 매입했다. 이걸 누락했답니다. 누락. 누락했는데, 형제 상품이 다 누락되어 버렸냐, 그죠? 여기 오르가 수가 안 돼서. 그러면 이거는 자산이 증가가 빠져서 자산이 적어졌겠네. 부채를 누락, 부채도 작아졌겠네. 자본은 관계 없겠네. 이익도 관계 없겠네. 그죠? 자산 과소, 부채 과소. 그죠? 예. 영향 없음, 없음. 1번 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14번. 시산표를 통하여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이거는 1번. 거래를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차변과 대변을 동시 누락하거나 이중기입해버리면 합계는 같아지잖아. 그런 걸 발견할 수 없죠. 그죠? 예. 15번.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1번. 10%가 5% 추정의 변경. 5년이 10년은 추정의 변경. 증류법에서 증여법도 추정의 변경. 1%에서 2%도 추정의 변경. 선입에서 평균은 뭐 정책의 변경. 그죠? 수정분계 누락에 좀 미친 영향. 그랬습니다. 예. 요, 이 분계 가지고 뭐 누락했다. 이런 나오잖아. 그죠? 예.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이자, 비용. 비용입니다. 그죠? 비용 1,000원이고 대변에 미지급 이자가 1,000원인데 이것을 누락했답니다. 누락. 빠뜨려버렸다. 빠뜨렸다. 그러면은 이게 미친 년 그랬죠. 그죠? 그럼 비용을 누락했으니까 비용이 작아지겠네. 이건 부채잖아. 그죠? 부채를 누락해서 부채가 작아졌겠네. 응? 예. 그러면 답이 뭐죠? 빚. 비용이 작아지고 부채가 작아진다 하는 거 어디 있습니까? 비용과 부채가 과소되고 해서니까 5번이겠네요. 그죠? 5번. 과소되고 자본은 과소된다. 자본에 와 가야 될까요? 보세요. 부채가 작아지면은 자산, 부채, 자본이잖아. 10원, 3원, 7원인데 요 부채가 2원을 이게 파는 데잖아요. 자본이 커지죠. 그죠? 알겠죠? 예, 그래서 5번 정답입니다. 그리고 17번. 예. 10월 1일 날 기계장치를 2심의 전에 현금으로 치던 기계장치를 소급해서 잘못 기장했다. 예, 이때, 뭐냐 하면은 기계장치를 우리가 기계를 취득했는데, 그죠? 12만 1000원 취득했네. 현금 취득했다. 요래 취득했는 12만 1000원 취득했죠. 그죠? 요것을 장부에다가 소모품 B로 했다.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자산 처리할 것을 이렇게 잘못했다. 이 말이죠. 이 오류가, 필요한 수정분계가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요걸, 요래 고쳐, 요래 지금, 요걸, 요래 돼 있잖아. 그럼 요걸 고쳐야 되죠. 그죠? 요걸 수정한다. 일단 이걸 없애야 되잖아. 이거. 그죠? 소모품비. 그, 요걸 없애지거나 요 자리에 이제 들어가야 되죠. 그죠? 기계. 자, 기계가 들어왔으니까 뭐 해야 되죠? 강가상비 해야 되잖아. 유형자산이니까. 강세 얼마죠? 요거, 요거, 강세 하면 12만 천 원에다가, 그 잔존 가치는 얼마죠? 천 원 나와 있네요. 그죠? 내용연수 몇 년이죠? 내용연수는 5년, 2만 4천. 그렇죠? 날짜는 없네. 아, 10월 1일에 돼 있네. 10일, 3개월. 2만 4천 원, 10분의 4. 3개월 해야 되니까. 응? 6천 원. 요게 정확한 문제죠. 정답 4번. 그죠? 알겠죠? 그죠? 예, 이렇게. 자, 이상 1회에서 예, 오류 수정, 재무 회계 변경 오류 수정이 다 끝났습니다. 예,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이해되죠? 그죠? 우리가 이제 회계 변경하면 여기에서는 하나 아셔야 될 게 정책의 변경과 수정의 변경. 이거 구분해야 되죠, 그죠?
정치의 변경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두 개. 선입, 선출법에서 이동평균법으로. 원가 모행에서 재평가. 나머지 전부 이거죠. 요 구분하는 거. 그리고는 이제 그 우리 유형 자산에서 감가 상가 비 계산하는 거. 이거 가지고 변경 부분. 예명연수가 5년에서 뭐 7년 됐다. 3년에서 2년 됐다. 그죠? 이거 추정하는 거. 알겠죠? 그죠? 이거 회계 변경이. 오류 수정. 틀리고 고친다.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계상 오류가 있잖아. 분계상 오류. 이게 누락. 뭐 주로 누락이 많이 나오죠. 그죠? 누락과 이중기입이 있는 누락. 빠뜨렸을 때 그 재무제표 항목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알겠죠? 누락. 그 다음 오류에서 이제 자동조정 오류 있죠. 그죠? 자동조정을 하면은 기말재고의 오류. 비자동 하면은 감가상각비 오류가 있잖아. 그죠? 오류에 대해서는 기말 정리상, 기말 상품 재고액의 뭐, 과대 과소, 감가상각비의 과대 과소. 요 부분만 딱 채우면 회계변경과 오류 딱 끝나버리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재무제표 들어왔습니다. 재무제표. 우리 이제, 이제,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장, 그죠? 재무제표 부분입니다. 이 재무제표는 또 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유형자산, 건물하고 상품, 그리고 재무제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재무제표가 이제 말 이 전체가 다 재무제표잖아. 우리 하는 게 자산부채 자본 수입비용이 전부 재무제표잖아. 그죠? 자산부채가 재무상태표 수입비용이 손익계산서잖아. 그죠? 근데 이 재무제표에 대한 말하면은 작성 기준. 그죠? 재무제표의 표시 방법, 그리고 재무분석, 이런 게 있잖아. 여기에서 시험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지만, 우리 또 그동안 공부해왔잖아. 그죠? 그래서, 요 재무제표 부분을 이제 우리 마무리할 겁니다. 마무리하고 나면은, 이제, 요 재무제표는 저기 206쪽이네. 그죠? 206쪽. 요 재무제표 부분 하고 나면은, 이제 재무에 다 끝나버리죠. 그럼 이제, 뭐가 넘어가죠? 예, 바로 원가회계. 원가에 하고 나면 이게 다 끝납니다. 그렇죠? 진도가. 예. 그게 가장 우리가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게 자산이잖아. 자산이 왜 50%니까. 예. 예.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예, 저 206쪽에 재무제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